네. 아, 오늘 네, 8자에 넘는 심사위원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네,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사실 심사 보기가 가장 어려운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네. 아, 잠깐만요. 네, 옷도 입어야지. 네. 저희 멤버 거를 뺏어 왔어요. 네, 그분한테는 오늘 당수 걸으시니 아프시다고 하고 네, 스케줄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네,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네, 마우펜드가 해체될 수도 있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공연팀으로 네, 공연을 했었던 네, 마우펜드의 리드보컬 김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 옷 잘 어울리나요? 처음 입었는데 오늘. 네, 아, 형은 잘생겨서 선글라스 원래 안 써도 돼요. 네, 저는 호신용으로 쓰는 겁니다. 가끔 돌을 던지시거든요, 선글라스를 안 쓰면.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제 10회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마우펜드 공연을 했었는데 네 올해 또 섭외가 들어와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올해는 좀 다른 색깔을 보여드리겠다 생각이 돼서 네, 우리 가수 박성현 씨께 네 콜라보레이션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가 뭐 게을러서 2주만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섭외가 2주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2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우리 둘이는 그러면 어떤 색깔을 좀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나라사랑 네, 우리 보훈의 날 나라사랑 희망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 노래 제목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죠?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노래.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셔야 되고요. 이 노래를 만약에 우리가 딱 5초 정도 불렀는데 이 노래를 모르겠다.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첫 곡 준비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리라마 기라나 라리기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꽤 긴 시간 동안 노래를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제가 무대에서 오늘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마오밴드 덕분에. 아,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막 제가 막 한 번 더 하고 막 애정이 없던 데를 한 번 더 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괜찮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곡은 우리 박성현 씨 노래로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 곡은 마오밴드 노래. 네, 같이 우리 성현 씨와 부르면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저희 타이틀곡이죠. 네, 이거 연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2주 전에 그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정작 그 이틀 전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가사 외우느라 죽을 뻔했어요. 네, 형 솔직히 나 그 전날까지 조금 고민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네, 고민하다가 그래도 형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 마오밴드